생길 수도 있고 다른 약품이나 다른 식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이어트 식품 때문에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갖고 우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하고 그리고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명현 반응이라 하지만 명현 반응이 좋아지는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의학적으로. 근데 그것이 그 말만 믿을게 내가 초기 액을 중단했다라든가 좀 미리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비 정도. 네. 예. 자,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소비자원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런 사건들이 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첫째는 그 다이어트 식품을 샀던 거그 부분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부작용으로 본다는 진단서 첨부하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 받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억울한 사연 만나볼까요?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얻은 둘만의 집에 신중을 기한 오주명 씨 부부. 갑시다. 정결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는데요. 작지만 만족감을 느끼고 지냅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무슨 냄새지? 어머, 쾌쾌한 냄새. 아우. 불쾌한 냄새의 원인을 찾아 나서는데. 어머, 이게 뭐야? 악취의 원인은 바닥, 벽체, 장롱 등에 발생한 곰팡이. 어머, 냄새. 아이고, 곰팡이 다 폈네. 돈만 먹고 산 명품인데 이거 어떡해. 고이 넣어둔 명품 옷도 곰팡이 때문에 못 쓰게 돼버렸는데요. 곰팡이가 생긴 이유를 알기 위해 근처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꼼꼼히 점검해봤습니다. 이사 온 지 5개월 만에 이렇게 곰팡이가 쏟아녀? 저희가 청소도 얼마나 꼼꼼히 했는데요.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그 아파트 외벽면에 그 시공 불량으로 결로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사방에 곰팡이가 퍼진 것 같은데요. 시공 불량이요? 시공 불량으로 생긴 곰팡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는데요.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아끼던 명품 옷들도 다 못 쓰게 됐고 도배비용도 100만 원이나 나왔다고요. 새 주인이 믿고 들어왔더니 이게 뭡니까? 당장 배달해! 믿고 들어온 새 아파트에 시공 불량으로 생긴 곰팡이들, 도배 비용에 망가진 옷값까지 부부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속상하시겠어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네.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그 사례가 그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본인의 집에만 해당되시는 건가요? 저희 집이 그 제일 심하고요. 다른 집은 조금 시작되는 가정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같은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함께 좀 어떻게 대처를 해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뒤에서는 그 모여가지고 말을 막 하는데 실제로 나선다 그러면 안 나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 가갖고 가서 따졌어요. 이게 새 집인데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옷장에 고급 옷들이 있는데 그게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처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엄마들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처음이래 그랬더니 나도 갔더니 내가 처음이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모면을 하더라고요. 왜 당신만 그러느냐? 예. 진짜 그 아파트는 많이 벌잖아요. 분양하면은 그러면 자기들 같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 잡아야 된단 말이죠. 자,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죠? 근데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저 그럴 때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 시행사는 좀 분양 회사이죠. 예. 네, 분양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내가 도배하느라 들어간 돈, 그리고 또 거기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내 정신적인 손해까지 다 받을 수 있고요.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0년 이내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안 날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요. 지금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돼서 그랬으니까 좀 최근에 문제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시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고 안 되면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행업자가 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면은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뭐새 아파트란 말이죠.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다 살아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네.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내가 집을 팔 때 여기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런 것을 참작해 해서 집값을 조율했겠죠. 그런 거 없이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살 때 그런 것을 알고 샀으면 그때 손해배상 못 받고요. 네, 일단 손...